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 나왔는데요.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만 여기 사람들은 아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공원들은 다 닫혀 있어서 사람들이 작은 공원이나 강 근처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모이고 있어요. 여기는 학교인데 지금 학교는 4월 19일까지 모든 수업을 안 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금일 기준 확진 환자는 18,000명이 넘었고 매일 1,000명 가까이 새로운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한국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8,000명 이상 더 많지만 스위스 전체 인구수는 850만 명으로 서울 인구수보다 적어요. 스위스 사람들은 살짝 크레이지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스위스 정부에서 집에 계속 있으라고 권고를 했고 만약에 밖에 나오더라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곳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문화가 아닐 뿐더러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5명 이상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살짝 이곳 사람들은 이런 권고를 무시한 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진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경각심이 없어요. 이 배너는 집에 있으라는 권고 배너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배너를 무시하고 바깥에서 나와서 강 근처나 공원 근처에 가서 놀고 있어요. 베른 올드타운은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마스크 쓴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찰들은 순찰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가벼운 경고만 하고 있어요.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해요. 이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